안녕하세요. 만화 그리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휴대전화에 그리기 앱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중이지만 여러분들은 종이와 사인펜, 태블릿 PC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그림 도구를 선택해 주세요. 먼저 만화를 그리려면 상황에 맞는 인물의 표정을 잘 그려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한 선몇 가지로 인물의 표정을 그려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인물의 얼굴이 될 동그라미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비뚤게 그려줘도 상관이 없으니까 한 번에 원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그려보세요. 가끔 친구들 중에서 원을 그릴 때 원이 잘 그려지지 않을까봐 이렇게 털처럼 여러 번에 나누어서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나중에 그림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조금 비뚤더라도 한 번에 선을 완성하는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원을 그렸으면 이제 이 원이 여러분이 그릴 인물의 얼굴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얼굴에 우리는 제일 먼저 기쁨, 그리고 슬픔, 그 다음에 화남의 표정을 어떻게 선을 이용해서 그려줄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기쁠 때 어떤 표정을 짓나요? 먼저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썹도 올라가고 행복한 표정을 짓겠죠? 눈을 먼저 그려주겠습니다. 눈. 그리고 살짝 올라간 눈썹. 그리고 크게 웃는 입. 코. 이런 것들이 기쁜 얼굴의 특징이겠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웃는 얼굴을 표현하고 싶다면 눈을 이렇게 그리지 않고 웃는 것처럼 표현해 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니까 선이 조금 비뚤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종이와 펜을 사용해서 그리거나 하면 조금 더 다른 선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슬픈 표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표정을 지을 때는 사람들의 눈썹이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내려간 눈, 그리고 내려간 눈썹, 코, 역시 내려간 입꼬리로 슬픔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화난 표정은 어떻게 그리나요? 화난 표정, 일단 화난 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눈썹이 올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입에서 조금 공격적인 느낌이 느껴진다는 것. 이빨을 그려주면 화난 표정을 더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정을 그렸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원에다 귀나 머리카락 등 다른 표현으로 인물을 조금 더잘 표현해 줘도 되겠네요. 인물의 머리카락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짧은 사람을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선생님처럼 머리가 긴 사람을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자유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캐릭터를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머리 스타일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표현하는 것은 지난번에 인물 그리기 시간에서 배웠지요? 그래서 잘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해줄까? 얼굴이 좀 크게 그려졌네요.
머리 스타일을 그려줄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우리가 기쁨, 슬픔, 화난 표정을 그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표정을 그렸으니 이제 조금 다른 표정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어떤 표정을 그려볼까? 놀란 표정, 졸린 표정, 그리고 친구를 놀리는 표정을 한번 그려볼까요? 다음에 그릴 표정, 놀란 표정, 그리고 놀란 표정 다음에는 어떤 표정을 그릴 수 있을까? 졸린 표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자유로운 표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표정을 그리기 위해서 앞에 그렸던 표정은 지워줄게요. 머리카락 그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머리카락은 그냥 놔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그렸던 데 보면 이렇게 원형을 그렸던 선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선은 연필로 그리고 나중에 캐릭터가 완성됐을 때 펜으로 머리카락 등을 덧대 그린 다음에 연필을 지우면, 이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 연필선을 지우면 조금 더 깔끔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표정 그리는 방법부터 마저 배우도록 할게요. 이제 놀란 표정을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놀랐을 때 어떤 표정을 짓나요? 선생님은 눈이 아주 커지고 흰자위가 많이 보이고 눈썹이 올라가고 입을 크게 벌립니다. 그리고 혓바닥이 보일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리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졸릴 때는 어떤 표정을 짓나요? 눈을 조금 개슴츠레하게 뜨고 그리고 입도 살짝 벌리게 되죠. 이건 조금 의심의 눈초리 같은데? 조금 더 졸리려면 눈을 작게 그리는 것이 좋겠네요. 자, 졸린 표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표정은 무엇인가요? 괄호 안에 여러분만의 말을 넣어서 자유 표정을 그려보시고요. 어떤 식으로 만화를 그리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구상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